건강기능식품은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제품의 기능 정보를 표시할 때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을 광고할 때 사전에 표시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건강기능식품법 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여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광고 심의는 크게 신청, 심의 검토, 심의의 최종 의결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협회에서는 객관적이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광고의 역할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심의를 살펴보면은 첫째, 과장 광고인가 혹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인가와 같이 광고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식품 영양학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지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관한 규제 법령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였는지 철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법 쪽에는 물론 의료계, 학계, 산업계,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대표자까지 모두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